굳이 뭐 유산균에 먹이를 먹을 필요 있어요? 유산균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사실 우리 장 속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많아요. 네. 거기에 비하면 유산균 뭐 10억 마리, 100억 마리 이거 별거 아니란 얘기죠. 그리고 종류만 해도요. 천여 종이 넘는데 이 유산균으로 개발된 그 종류를 보면 20여 종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몸속 장까지 도달하려면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위산이에요.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균들도 다 죽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도 같이 사멸할 수 있고 또 그걸 이겼다고 해도 이제 담즙산 거쳐서 장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줘서 이네들을 뿌풀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. 전쟁터에 그러니까 보급품을 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보급이 전쟁에 사실은 열쇠잖아요. 승리할 수 있는. 그럼 이 보급품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장까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? 네, 있습니다. 실제로 그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하고 변화를 봤어요. 그랬더니 4일 만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,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자그마치 15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사례자분이 뱃살 빼는 방법으로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셨단 말이죠. 네. 이게 다이어트에 들어오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천적이 있는데요. 예. 바로 비만세균, 뚱보균. 들어봤어요. 비만세포. 네. 얘네들이 우리 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일단은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소모하지 않고 자꾸 이 지방으로 축적시키는. 그러니까 왜 똑같이 먹어도 더 찌는 분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남자가 있다는 고속관이에요.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뒤에 대형 로봇. 선을 해주네요. 그러니까 메모 중.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데다가 네. 또 더 심각한 거는요. 이 포미키치균들은 쓸데없이 배를 자꾸 고프게 만든다. 아~ 네. 식욕도 증가. 이게 제일 안 좋다. 네. 그러니까 나쁜 균들. 많이 먹고 에너지 소모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차곡차곡 자꾸 살을 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뭐 유익균만 있거나 유해균만 있을 순 없고요. 네. 이 굉장히 아이디얼한 비율이 있어요. 이상적인 비율이 유익균 대 유해균이 한 8대 2 정도. 네. 이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. 굉장히 이상한 게 이 뚱보균 같은 경우 나쁜 균은요. 우리가 식습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다든지 술이나 담배, 스트레스 이렇게 되면 유해균이 더 많아지고요. 그리고 이제 식습관을 잘해서 이렇게 이제 프리바이오틱 같은 먹이를 넣어주거나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유익균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죠.